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예쁜 이스탄불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뒤에 막 멋있는 보스포러스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콘텐츠로 여러분을 만나 뵙는데요. 우리가 오늘 뭐 할 건가요? 오늘은 저희가 터키에서 만 원으로 하루 보내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 원은 지금 바로 이 돈입니다. 100리라. 터키적으로 네. 100리라네. 그렇죠. 그래서 만 원이 100리라인데 과연 우리가 100리라로 하루 종일 뭐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배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마어마한답니다. 여러분, 배 껍데기로 올라왔는데요. 보시면은 날씨도 엄청 좋고 갈매기들도 막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막 앉아서 예쁜 뷰를 즐기고 있는 거 보시죠. 날씨도 엄청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제 12월 24일인데도 오늘 이제 날씨가 12도래요. 완전 봄 날씨죠. 최고예요. 배를 찍는 에바다를 찍는 나. 여러분, 너무 흔들리는데요 이거? 여러분, 큰 배가 지나가서 그런지 너무 흔들리는데요? 여러분 안 보여요. 에바다 이람 TV. 여러분, 여기는 지하 상가입니다. 여기서 이제 작동? 작동을 많이 팔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여기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어떻게 지금? 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줄을 저쪽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로또 사려고 이렇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황금이 120억. 그러니까요. 여러분, 상금이 120억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서 여기 줄을 서고 있는데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우리도 샀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 샀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일을. 티켓 하나가 얼마예요? 얼마예요? 여러분, 티켓 하나가 120이라는데 이제 운이 좋으면은 120이라는 내고 120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아침 먹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점심을 이따 먹기로 해서 간단하게 좀 배를 좀 재우자라고 해서 터키의 국민 간식 사고 약간 배를 좀 재우고서 그럼 함께 가시죠. 자, 여러분, 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배를 좀 재우자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배를 이걸로 재우겠습니다. 스미츠라고 합니다. 엄청 맛있겠죠? 사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스미츠 사주세요. 네. 하나는 3.5리라래요. 그 두 개는 7리라지? 그 하나가 350원이잖아요. 맞아, 그 두 개는 7리라. 여러분, 원하시면 아저씨가 안에 잘라서 이렇게 초콜릿이나 치즈도 발라요. 치즈 발라. 맛있겠다. 이키타였으면 다 오지 마리나. 만지면 막 따뜻한 건 느껴져요. 완전 바삭바삭하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얼른 이거 들고 배 타자. 좋아요, 가자. 여러분, 이번에 이제 또 배를 타려고 찍고 들어왔는데 역시 70분 안에 다시 찍고 들어오시면은요 더 저렴하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탔는데 조금 먹어볼까요?
거리가. 맛있다. 얘가 완전 붙어 있으니 엄청 까싸하죠. 너무 고소해요. 나는 구독과 좋아요. 맛있죠? 넘넘 맛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먹었던 빵을 먹는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바로 갈매기들이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배 옆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다 이렇게 시미트를 먹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갈매기가 빵을 먹진 않아요. 갈매기가 원래 고기를 먹는데 여기서 토끼인들 때문에 계속 토끼인들이 빵을 줘서 빵 먹게 됐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빵을 먹는 갈매기들입니다. 어떻게? 잡았어. 엘프다 이람 TV. 던진다. 오, 하늘에서 잡았어. 잡아서 봤어? 배에서 내렸는데요. 이제 점심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잡을 겁니다. 지하철은 다른 지하철과 뭐가 다르냐면요, 여기 지하철 좀 특이한 지하철입니다. 여기 지하철은 무인 지하철입니다. 절마 들으신 거 아니에요. 무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한국 지하철처럼 여기 자동문이 있잖아요. 다른 지하철은 자동문이 없는 이유가 어차피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위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계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어서 자동문은 항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 귀신이 운영하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열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을 VIP로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할 일을 하고 뭐 지하철 타고 가고 있답니다. 예. 기사인 줄. 5살이에요? 보면은 이거 다 까맣잖아요. 무섭긴 하네요. 여러분, 이거 약간 그거 아니야? 그 영화에 나오는 부산행. 아, 부산행 아니지. 구독과 좋아요. 여튼 배고프니 밥 먹으러 가자. 여러분, 보셨시피 영화가 와서 이제 스파이더맨 티켓을 샀는데요. 학생은 30이라요. 30이라가 얼마냐면요, 3,000원. 성인은 45이라입니다. 45이라는 4,500원. 여러분, 또 이렇게 3D여가지고 안경까지 이렇게 추가로 우리가 샀는데 안경 하나 500원 이렇게 추가 요금 나왔습니다. 그 전에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나 마케팅 전략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영화가 맞은편에 수복을 또 이렇게 넣었네요. 우리도 가서 수박에서 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여러분, 커피 샀습니다. 얼마냐고요? 3.7억. 1,300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샀습니다. 여러분, 그럼 영화 보러 가시죠. 렘렘씨, 영화 보기 전에 이런 예쁜 모습까지 볼 수 있다니 참 힐링이구만 이번 주말. 네, 여러분, 영화까지 보고 나왔는데요. 오늘은 진짜 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너무 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터키 리라 100리라 바로 만원을 갔고요. 정말 여러가지 많은 것을 했습니다. 네, 참 기나긴 영상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렸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 때 만나요. 안녕.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